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토요일 저녁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. 남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거주자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현장엔 거주자 세 명이 더 있었는데 이웃 주민이 사다리까지 가져와 구조하며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오늘 낮 남구의 한 5층짜리 원룸 건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 때문에 거주자 5명이 5층에 고립됐습니다. 불이 막 바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때는 나오는데 이렇게 5층의 아저씨가 살려주소 뛰내리라 그런 거예요. 아 이거 뛰내리면 안 돼, 좀 기다려라. 이 과정에서 5, 60대 중국인 남녀 2명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크게 다쳤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3명이 구조를 기다리던 그때 화재 현장 옆에서 가게를 하는 이웃 주민이 사다리를 가져와 이들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. 한 사람이 먼저 내려오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아줌마였나? 아줌마 하나 있어, 젊은 사람. 젊은 사람 있는데 아줌마는 못 잡으니까 받쳐주라고 받쳐갖고 같이 내려갔어요. 살려줘야 되겠다 그거 고백해도 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. 이 덕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거주자 3명은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. 아, 한 동네 사람들이거든요. 세 명 살려준 건데 당연히 고맙지.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게 다친 두 명도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원룸이 모두 불에 타 원인을 알기 어렵다며 국가수의 감식을 의뢰했습니다.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.